my channel. I am Mama Go Hyun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엄마 손은 금손 Mama Go Hyun입니다. 오늘은 아이케아 책장을 좀 더 예쁘게 고급스럽게 만드는 초간단 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. 저희 애들 방에 서재를 꾸며주려고 하다가 가구를 엄청 많이 찾았어요. 하지만 결국에는 이 아이케아 빌리를 골랐습니다.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대중적인 책장인데요. 아이케아 책장은 심플하고 조립도 쉽고 원하는 스타일로 꾸미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. 하지만 절 너무나 괴롭히는 이것 보이시나요? 너무 멀어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작은 구멍들이 있어요. 이 작은 구멍들이 주는 느낌이 뭐랄까 좀 약간 미완성된 듯한, 저는 그 느낌이 참 싫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구멍들을 깜쪽같이 메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. 이건 스패클링 페이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. 뭐 wall speckle, dry wall compound 등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 요거 저는 5불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. 요거 한 통이면 이 구멍을 깜쪽같이 다 메울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요걸 사용해서 이 구멍들을 여러분과 함께 직접 메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start! 자, 우선 메우기 전에 요 주변을 일단 깨끗하게 닦고요. 그 다음, 뭐 사람들이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스패출러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손가락에 발랐습니다. 손가락이 만능툴이죠, 여러분. 자, 그래서 여기 요렇게 구멍에다가 메워 볼 겁니다. 자, 몽글몽글몽글몽글 요렇게 문지르면 이게 쏙쏙 잘 들어가. 여기도 몽글몽글 또 몽글몽글. 이 주변에 묻은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, 지금은. 왜냐면 이따가 닦을 거니까 이렇게 몽글몽글. 그러니까 구멍이 꽉 메워질 만큼. 네, 충분하게 넣어 줍니다. 저는 요 밑에까지 한번 다 넣어 볼 거예요. 자, 이제 다 이렇게 메웠어요. 다음은 이제 이 걸레를 사용해서 이 주변에 묻은 거를 닦아 줄 거예요. 그러면 짜잔, 이제 구멍이 다 메워졌어요. 자, 지금은 좀 표시가 나요. 하지만 이게 마르면 이제 깜쪽 같아져요. 자, 이제 밑에 부분 보시면 이거 제가 지난주에 해놓은 거거든요. 그쵸? 깜쪽 같죠? 위랑 비교했을 때 이제 이 구멍이 마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제가 직접 작업하고 있는 중에 찍은 사진인데요. 어때요? 차이가 보이시나요? 구멍이 사라졌습니다. 작업한 뒤에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말리는 게 좋아요. 구멍을 메웠으면 선반 높이 조절 못하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. 아닙니다. 송곳 같은 걸로 컴파운드를 폭 찔러서 빼내면 다시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참 쉽죠? 이제 이런 작은 차이가 이 전체적인 책장의 느낌을 확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. 앞으로 아이케아 책장을 칠하는 법, 어떻게 하면 이 책장을 좀더 빌트인처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Thank you, everyone.